안녕하세요, 만빅입니다. 냥코대 전쟁 들어왔습니다. 해저의 결투 시간이 별로 안 남았네요. 뭐 빨리 깨보도록 하죠. 결투니까 스코어 보상도 있네. 결투에 맞는 덱을 짜봅시다. 한 마리씩밖에 못 나가죠. 그럼 결투하면 역시 스트리트 파이터긴 한데 일단 위에는 냥콤보로 깔고 이거 바꾸면 안 되지. 돈이 없을 테니까 냥콤보로 깔고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보죠. 초기 소지금이 아니라 초기 레벨이. 아, 초기 소지금도 괜찮은데 생각해 보니까 다 넣어 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두 칸이 남으니까 초기 소지금 중 하나 넣을까? 초기 레벨이 더 낫나? 그렇게 장기를 볼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초기 레벨은 중짜리가 없고, 초기 소지금 중짜리가 두 칸짜리가 있을 거예요. 깡총, 깡총. 넣어주면 되죠. 그리고 아래는 대충 스트리트 파이터 애들 넣어주면 결투하는 분위기가 나니까 괜찮아요. 상대가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흑보라도 괜찮긴 한데. 일단, 여러 색깔? 여러 적을 커버할 수, 아, 바이슨 레벨 30이네. 속성 좀 많은 데로 나가지고. 춘리가 왜 색깔이 이렇게 됐지? 이게 다 40레벨 찍었으니까 한번 나가볼까요? 근데 이게 사거리가 긴 애래가지고 별로 세진 않거든요? 1대1에 강할 만한 친구 또뭐 있지? 1대1에 강할 친구가 몇이 있긴 하죠. 맞으면은 반격하는 친구들이 1대1에 강하거든요? 포세이 드래곤이라든지. 아니야, 일단 스트리트 파이터로 가자. 잠깐만요. 뭐야, 이게? 왜 메탈이 나오죠? 어이가 없네. 이게 있긴 한데. 좀 당황했어요. 시작부터 뭐야 이게? 한 방에 끝내고 시작하도록 하자 쟤는. 너안 됐지만 나와라. 사거리 길고 좀 약하기 때문에 다시 이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깜짝이야. 스코어 보상만 없었으면 대충 가도 되는데 스코어 보상이 있어가지고 빨리 잡아야죠. 여기서 시간 질질 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얘 얼마 주나? 돈을 아껴놓고요. 그 다음에 검은 적. 춘리 나가면 되겠죠? 밀고 성부가 가긴 해, 바로. 아, 왜안 죽어? 금방에 죽지 좀. 시간 끌지 말고. 자, 꼭 영혼이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 캐릭터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은근 시간이 좀 걸립니다. 어? 보스래서 그냥 저기서 움찔움찔이구나. 두방 맞으니까 히트팩 뭐 여유 있고요. 엄청 질기네. 검은색 초뎀이 필요하겠는데 이 정도면 설마 지는 건 아니겠죠? 검은색 대양이 없네. 스트리트 파이터 애들이 이번엔 힘을 잘못 쓰게 돼 있네요. 그 전에 다 스트리트 파이터 판이라 가지고 스트리트 파이터를 엄선해서 준비를 해봤는데 딱히. 자, 천사 대양은 있다 여기. 밀고 성부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다 보스래 가지고. 근데 얘 선딜이 길어 가지고 한대 정도는 캔슬을 시킬 수가 있었네요. 근데 어차피 맞잖아. 먼저 맞냐, 나중에 맞냐, 그 차이지 뭐. 어차피 맞네요. 얘가, 근데 속성이 뭐였지? 에일리언이랑 좀비랑 뭐 이런 거였나? 기억이 안 나네? 엄강이니까 그래도 좀 싸우는군요. 요번에 속성이 하나도 안 맞았어. 마음에 안 드네요. 스코어 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 것 같은데? 덩부시는데도 오래 걸리네. 그렇다고 강물을 넣을 순 없잖아.
강물은 못 이기겠죠, 보통. 스코어 보상이니까 한 대씩 어차피 돈은 남고 세게 때려놓고 그 다음 놈으로 잡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은데? 강물 괜찮겠네. 아우, 정부신데 겁나 답답하네. 스트리트 파이터에서 자동차 부시는 보너스 스테이지 있지 않냐? 이속도로 부셔도 되겠어? 5800. 하나, 둘. 못 받았어. 못 받았어. 아, 200점 차이네. 상당히 짜증 나는군요. 떠 있는 적 에일리언 좀비 엄강. 속성이 많이 커버되는 얘는 역시 강무죠. 강무로 가자. 단일 공격 DPS 엄청 높은 애들 중에 1대1 할 만한 애 없나? 뭐 없는 것 같아요. 요번엔 또 에일리언 나오는 거 아니야? 블랑카 빼버렸는데? 검은 적이네요. 아, 검은 적이 많이 나오네. 일단 춘리 하나 내보내고. 이거 싸우는데 오래 걸리니까 그냥 위에다 초기 레벨, 초기 소지금으로 올리는 게 낫겠다. 금방 돈 생기잖아. 초뎀이 좀 많이 필요하겠네요. 안 죽어. 초기 소지금으로 싹 밀고 빨리 꺼내서 강무로 죽일 수 있지 않을까? 많이 패놨는데? 이게 강무로 그냥 계속 팰 수가 있는 놈이었네? 강물을 먼저 보냈어야 되네. 아이, 블랑카 뺐는데 1년 나와버렸고요. 한대 맞고 죽진 않겠지, 설마. 두대 맞고도 안 죽네. 강무가 화력이 쏠쏠하네요. 시작하자마자 강무를 뽑고 지금 춘리를 뽑았으면 훨씬 나았을 듯. 아, 얘 발이 느리구나. 느려. 그러니까 스코어 잡으려면은 뭐 나온지 알아가지고 그에 대응하는 애들을 딱딱딱 꺼내줘야겠네요. 스코어 지금 잡아봅시다. 일단 끝까지 다 돌고 그 다음에 되게 딱딱 맞춰가지고 스코어를 잡아보죠. 아, 이번에야말로 춘리가 필요하겠네. 이거 질것 같은데?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히트백 벌써 돼버렸고. 강무를 패고 그 다음에 춘리가 필요한 뭐 그런 난이네. 이기네. 빨간 적 얘도 춘리. 춘리가 역시 막강하긴 해요. 그런데 죽이는 게 중요하니까 춘리를 버티는 게 문제가 아니라 DPS가 2만이라 쏠쏠하긴 한데 초뎀이나 엄강 이런 애들한테는 안 되겠죠. 어우, 금방 죽는 거 봐. 이거 막으려면 춘리밖에 없나? 얘로 패고 죽으면 강무로 패면 좋은데 그 전에 게임이 사단이 날 듯? 빵 터질 것 같은데 밀려가지고. 히트팩 한번 해놨어요. 정 터지잖아. 잠깐만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정이 순식간에 터집니다. 아, 이거 큰일 났네. 너무 밀렸네. 이게 발이 느려서 그래. 어이없이 터져버렸고요. 4%. 춘리가 나갔으면 깼지. 강무 춘리 나갔으면 이거는 스코어 보상도 받았을 것 같은데? 4500점밖에 안 되잖아. 이거. 그리고 얘 말고, 아까 나왔던 애 다시 나오고, 강무, 블랑카, 춘리. 그러면 딱 되겠다. 스코어 지금 받아. 그리고 위에 양콤보는 다 초기 레벨로, 초기 소지금으로 돌려. 초기 레벨 필요 없어.
어디 봅시다. 중, 중, 중. 중중중 하면은 1500원인가? 조금 부족해 보이긴 하는데. 도련님이 왜 빠졌어? 그 뭔가 이상한데? 안 이상하죠? 이제 안 이상해요. 자, 가자. 시간을 되돌렸으면은 될수 있었는데, 사실 4,500점이면은 그냥 됐을 것 같네. 생각해보니까 그냥 시간 되돌릴 걸 그랬나? 뭐 그런 걸로 아까워할 필요 없고, 통솔력이니까 어차피. 자, 요거 한 방에 정리되는 거 아까 확인했죠? 히트팩 이번에 왜안 돼? 아까 좀 맞아 놔서 히트팩이 됐었다고? 두 번째부터는 되겠죠? 요걸 얘가 못 잡으면 완전 나가리거든요? 살짝 아슬아슬하네요. 얘는 메테 패고 블랑카로 죽이고 그 다음에 춘리 그럼 되잖아. 한대 패으니까 10만원 맞았겠죠? 맞으면 반격. 아이도 좀 타이밍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내 때렸으면 됐어. 됐고, 그 다음에 춘리? 춘리가 낫겠죠? 또 밀려가지고 터지면 너무 억울하니까. 밉시다. 빨간정 못 미냐? 밀잖아. 왜나 당황시켜? 못 미는 줄 알고 순간 당황. 세방 맞으면은 거의 100% 밀려야 되는데. 30% 아닌가요? 거의 50% 느낌으로밖에 못 미네. 이기겠지. 그 뒤에 다른 친구 남아 있어요. 얘도 쎄. 성이 터져서 그렇지. 사거리가 길어서. 요번엔 잘 밀리네. 오케이, 끝. 완벽했다. 역시 알고 들어오니까 완벽하군요. 카운터로 딱딱. 4,500점이니까 충분하겠죠? 얘도 성도 빨리 부수고. 아까 캔이 성 부수는 건 진짜 개답답하던데. 어우, 빨리 부시네. 강무만은 못하지만, 화끈하게 부십니다. 6,300점, 그렇지. 이렇게 받아줘야 되고, 대장 초강난도. 선봉 극난도도 지금, 요거 고쳐놓고 싶긴 한데, 이것도 시간 지나면 얘 나오는구나. 지금 고칩시다. 어차피 시간도 없어. 여기 천사 초댐, 검은적 초댐 누리면 되거든요. 천사 초댐 생각나는 애딱 있네. 벌써 칼리파 검은적 초댐은 양돌인 좀 그렇고, 검은적 초댐 시시르와 코마리 딱이네. 그냥 다 됐어. 일단 터트리고, 그 다음에 터트리고, 그 다음에 터트리고, 순서 완벽. 자, 좋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뽑을 돈이 있네. 초기 수주금이 좋네요. 여기서는 초기 레벨보다 초기 소중이 훨씬 좋네. 근데 얘가 한 방에 안 죽던데. 그게 좀 아쉬워요. 빨리 죽어줬으면 하는데. 워낙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초기 레벨 금방 만렙 찍을 것 같죠? 초기 레벨 없어도. 가자. 얘 발이 빠르다. 여러 가지로 좋네. 왜 때리지를 못하고 먼저 쳐맞아? 잠깐만요. 이러면 좀 나가리 아닌가? 죽진 않네. 초뎀인데 왜안 죽죠?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은 이 느낌은 뭐지?
다행히 이기긴 이겼네요. 너 빨리 죽어라. 그래, 처 맞은 게 오히려 좋을 수 있어요. 그래야 그 다음 친구가 빨리 나가지. 어, 좋네. 잘 처 맞았네 아주 그냥. 어? 잠깐만요. 한 대씩 먼저 맞아서 그렇지 한 대씩 번갈아 맞는 거 맞죠? 못 때리는 줄 알았는데 선들 때문에. 방금 쏴줄 걸 그랬나? 다음엔 쏴줄게요. 아니네, 죽어버렸네. 속임 몰사. 얘도 성 부시는 거 상당히 답답할 것 같은데. 에이, 그래도 점수해야 되겠지. 아, 65,000이야? 되게 깔끔하게 데미지가 들어가는군요. 저번에는 스트리트 파이터 애들이 다 했었는데 그렇게 만들진 않았네요. 결국 또 초뎀 대전쟁이야. 초 데미지를 어떻게 좀 손을 보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야, 그냥 초뎀 대전쟁 해. 벌써 몇 년 지났는데 뭘 손을 봐, 손을 보긴. 자, 그렇게 됐고 다시 모르는 곳으로 들어갑시다. 뭐 메탈은 또 안 나오겠죠? 메탈이 또 나오면 조금 그러니까 이렇게 싼 애들로 싸고 좋다. 아, 제대로 나왔구만. 한 대 맞으면 죽을 정도로 셀까요? 아니겠지? 일단 날아가 그냥. 맞고 버텼어. 히트백도 안 됐어. 견딜만해. 반격 좋아. 어, 이제 죽을 것 같은데요? 이제 죽을 것 같지. 그러면은 강무가 달려봐. 속도가 빠르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네? 안 괜찮네? 저거 맞고 버틸 수 있는 인재가 없으니까 대포 써야 되네? 돈만 날렸고요. 시간 오지게 날렸고. 좋아요. 속도 엄청 빠른 놈 하나 섞어줘야 되나 그럼? 어디다가 쏘니? 아, 황당한데? 어디다 쏴? 야,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성 터진다. 아, 얘가 한방 버티네. 아, 방금 완전 황당했어요. 대포가 아주 안 좋네. 춘리 나가긴 잘했다. 빨간 놈 밀어야죠. 저거 물리면 무조건 죽으니까. 춘리도 못 밀면 죽는데? 어, 죽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일단 대포 때문에 망했고요. 두 방 물리면 죽네. 춘리가 운이 아주 좋아가지고 계속 밀면은 뭐 별 탈 없을 수 있는데, 야, 한 방에 그냥 잘 먹겠습니다. 네. 허허, 못 때리고 선들 길어서 이 무쓸모 애들이고, 얘는 한 방은 버티겠지. 이래가지고 언제 죽여, 근데? 야, 이걸로 죽이긴 죽이겠다, 언젠가. 잘 버티네, 아주 그냥. 언젠가 죽이긴 죽입니다. 공따도 시켜놨고, 몸빵도 되고. 머신 같은 걸로 버티면 오래 버티겠는데, 그렇게 세지 않네요. 야, 크리 터져도 뭐 그냥 든든하고요. 언제 죽여, 근데? 야, 일단 강무 나가봐. 성 터지겠는데? 이번엔 늦었고요. 좋아요. 대포가 쓰레기였다. 언젠가 이기긴 이길 거예요. 아, 춘리 나가서 잘 매면 되겠다 이번에. 빨리 죽여줘 차라리. 괴롭다. 자, 밀어. 5만 얼마 정도 들어오네요, 딜이? 어, 밀질? 이게 이렇게 되면 춘리가 계속 물려가지고 공격을 못하네? 까르빈초한테 약점 잡힌 애들이 많구만? 43% 절반 정도 깠어요. 그냥 맞고 버티면 되겠다. 잠깐 잠깐, 뭐가 나오는지 벌써 순서를 까먹었거든요, 제가. 알파카 하고 빨리 대포를 쏘든지
대편 대포는 기본 대포로 바꿔놓고 속도 엄청 빠른 놈. 뭐 있지? 또 엄청 빠른 놈뭐 있지? 강무도 못 뚫고 들어가던데? 대포밖에 없나? 사실 강무가 못 뚫고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뭐 없어 보이네. 사거리가 쟤보다 더 길거나 그런 거 집어넣는 건좀 오바죠. 대포 쏠 때까지 좀 버티고. 뒤에 맵매가 또 나오네. 맵매가 또 나와. 떠 있는 적. 맷집으로 버틸까? 아니면 춘리가 역시 효자긴 한데. 효녀구나, 효자가 아니라. 그래, 구대 머신. 맷집으로 버텨봐. 짱머신 간다. 짱머신 각이죠?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춘리로 좀 버텨보고, 가일도 맷집인데? 중간에 강무로 몇대 때려주고, 그러면 다시 얘네들이 둘 중에 하나는 준비되겠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갑시다. 아, 싸고 좋네. 싸다 싸. 스코어가 몇 점이었지? 보고 들어올 걸. 이 초대미 너무 많이 필요한데. 얘 돈 많이 주죠? 아이고, 이게 좀 아까워. 얘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일단 머신으로 맞고 안 죽겠지 한 방은? 아까 춘리도 견뎠는데 설마. 버텨봐. 설마 선딜이 길어가지고 두 방, 세 방을 쳐맞는 건 아니겠지? 두 방, 세 방을 쳐맞네요. 진짜 세 방을 다 쳐맞았네. 어휴, 너무나 신나고. 그러면은 에일리언 맷집이라서 좀 많이 안 아플까? 아플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아플 것 같은데요? 이게 되겠나? 다시 준비가 되니까. 야, 이 진짜 맷집이 엄청나긴 하다. 뭐 엄청나긴 하네요. 강무로 좀 뺍시다. 얘 죽으면. 어우야, 무식한 거 보소? 아니, 공업된 알파카한테 몇 대를 쳐먹고 이렇게 물리고서도 둘 다 이겼으면은 진짜 레전드였는데. 야, 강무는 레전드고. 대포 쏘면 왠지 죽을 것 같은데 한번 쏴볼까요? 아니었고요. 빵야, 얘 돈 별로 안 주죠? 갑자기 요거를 배를 째고 싶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럼 안 되고 뜬 적이니까 요로 골로 버텨보고. 멈출 수 있겠죠? 지금 얘도 버티는데 뭐. 뭐 편안할 듯? 야, 네가 먼저 나가봐 일단. 얘가 DPS가 더 높으니까. 끈적 못 미니 너? 약간 착각이 있었고요. 자강도 쳐나고 있고. 이거 위험한데? 정 터지는데? 잠깐만요. 정이 미친 듯이 쳐맞을 것 같은데 여기 이러고 있으면. 아이고, 망했다. 오히려 망했죠? 이거 성 맞고 있어 안 맞고 있어? 안 맞고 있죠. 다행이다. 망하는 줄 알았어요. 춘리가 뜬적 미는 게 없구나. 착각을 할 수 있지. 쌍머신 미친 활약하고 있고요. 한방 맞을 때마다 히트팩이 팍팍 되는 거 보니까 되게 배율은 그렇게 많이 먹고 나오진 않았나 봐요. 죽여주면 좋겠는데 안 죽겠죠? 정체력 40만.
구대 머신이 DPS 괜찮아요. 사거리 짧아가지고 걸어가는데 좀 답답해서 그렇지. 하여튼 보고 들어온 거 치고는 나의 실수가 있었다. 성까지 쳐맞고 터질 뻔했어요. 대포도 깜짝 놀라서 잘못 쏘고. 그래, 내비 두는 게 나을 뻔했는데. 내비 뒀으면은 멈추기 뜻백 시키고 전진했을 거 아니에요. 사찔이 좀 있었고요. 세잖아. 한 방에 9만이네. 10만이 안 되네. 하여튼 구대머신 되게 좋습니다. 별로 잘 좋은지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캐릭터 중에 하나죠. 아, 안 끝나네. 점수 받았겠지, 이 정도면? 설마 이거보다 더 잘하라고 그러진 않겠지? 카운터를 이렇게 다 내가 주 잡았는데. 아, 그리고 쌍머신의 활약이 미쳤죠, 특히. 그냥 머신. 2500점? 하나, 둘, 셋. 시 아니라 둘이네, 뭐야. 뭐야. 4000점을 내놓으라고? 4000점을 내놓으라는 건좀선 넘는 거 아닌가? 그럼 이걸 초대무로 잡으란 얘기 같은데요? 사가트. 쳐맞고 공업돼가지고 미친 듯이 패는 걸 한번 볼수 있겠다. 선 넘은 것 같은데. 뭐 일단 다시 4000점을 요구하니까 똥전력 회복하고 올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다시 한번 가보죠. 아, 세대를 쳐맞고 잡는 건좀 오반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얘가 죽지만 않으면 그전에 좀덜 맞았으면 얼마나 좋아. 희망사항이고요. 아니면 여기를 대포 차지 빠른 걸로 바꿀까? 툭하면 더차 있으면 될것 같은데. 제대로 쳐맞는 건 너무 아까워. 아유, 여기서 키 모으는데 너무 많이 쳐맞아요. 근데 크리를 안 맞으면은 괜찮을 수 있어. 아까 좀 빨리 죽은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미친 듯이 크리를 오히려 쳐맞을 수도 있잖아. 그냥 운빨이니까. 몇 프로지? 한5% 되나? 한방 정도는 맞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강무로 좀 패주고, 싸가트 나가가지고, 라이징 어퍼컷을 하는 게 낫나? 얘가 안 죽으면 강무가 나가고, 죽으면 싸가트 그냥 나갈게요. 4000점이라가지고 신경 좀 써줘야 돼. 안 죽으면 강공. 어허이. 사가트가 죽이겠지, 한 방에? 이거 사가트, 얘가 물려 죽으면 레전드 망인데? 야, 공업됐다. 좋은 건가? 레전드 망이고요. 다시 이번엔 강물을 먼저 꺼내볼게요. 얘가 막타를 쳐서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체력이 좀 낮게 돼 있으면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강물을 피를 많이 빼놓고 얘가 막타를 쳐가지고 공업되기 전에 막타를 쳐가지고 딱 죽이면은 훨씬 빠를 것 같거든요. 히트팩 한번 시켰고. 아이고, 여기서 공업이 돼버리네, 벌써? 나가리잖아. 이런 애 가서 혹시 한대 버틸 수 있나? 한 대만 버티면 되는데. 세 대나 맞는 건 너무 아프고, 너무 아깝거든요, 얘한테 세대 맞는 건.
얘가 버티네. 아, 그러면 야, 다시. 그럼 됐지. 죽이고 알파 얘가 버티니까 한 대 죽이고 그 다음에 머신 보내면 머신 쌩쌩하니까 중간에 안 터지고 죽일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뜬정 나오면 싸가트 나와서 패주다가 강무로 패면 되지. 그것도 안 되겠다 싶으면은 구대 머신 나가고. 그러면 됐잖아. 됐죠? 아, 얘가 근데 너무 오래 살아남을 것 같은데? 그건 좀 문제다. 체력이 상당하군요. 이거 한 방을 버텨버리네, 여기서. 얘가 세 대 쳐먹는 게 너무 아까워서. 그렇다고 작전을 쓰고 있는데, 세 대 안 쳐맞으면 얘한테 이기겠죠? 어이구야. 그래, 열심히 물어. 빨리 죽여. 그래. 크리 두 번 좋다. 아주 잘했어요. 두 장 찍어줄게. 좋았어. 아주 그냥 예상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4000점 찍겠지? 요거 4000점 못 찍는 건 좀 오바죠? 강무 싸가트가 좋을까? 싸가트 강무가 좋을까? 싸가트 강무가 좋겠죠? 그래야지 얘가 최대한 딜을 뽑아놓고 혹시 강무가 죽이면은 성 까지 부시는 그런 기가 막힌 시나리오? 아니면 그냥 구대머신으로 부셔도 그렇게 느리지 않은데 다섯 대만 때리면 되는데. 오케이, 잘 돼가고 있어요. 방이야? 죽었겠지? 아니다, 두 방 더 때려야 되나? 등 크리도 안 터지고 좋은. 어? 진다고? 당황. 죽였고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당황하지 마. 맞지만 않으면? 아니, 맞아도 괜찮아. 가자강도 쳤네. 한 방에 10만이야. 싸가트. 얘도 한 방에 한 10만 정도 되지 않을까? 아, 이게 좀 많이 맞아야 되네. 처음 얻다 보면 공업이 되겠죠? 오케이. 공업이 됐는데도 뭐 딱히 엄청난 기운이 느껴지진 않는데요? 배성 터진다? 공업된 상태로 성을 방패로 패니까 죽이긴 죽이네. 아 느려. 차라리 네가 중간에 죽어주질 그랬니. 구대머신이 나가는 게 나았을지도? 히트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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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히트팩 시키면서 라인 밀어놓고 빨리 가서 성을 부셨을 거 아니야. 공업됐을 때 너 공격력 얼마니? 아 약해. 35,000이야 구대머신 나가는게 훨씬 날듯. 3,4,12만 9만 뭐 그렇게 차이나지도 않는데? 4,4,16만 9만 좀 차이나긴 하는구나. 어쨌든 싸가트의 위력이 세긴 셌는데 맞고 패고 할 정도는 아니네요. 아, 마지막에 강무로 딱 죽여가지고 되게 빨리 끝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오래 걸리네. 성부신데 왜 이렇게 답답하니. 자, 4000점 넘었겠지 설마. 야, 싸가트가 문제였던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 이게 대포를 빨리 쏘는 게 나을 것 같아. 얘 너무 죽는데 오래 걸려. 아닌가? 싸가트가 문제였나 그냥? 성만 조금 더 빨리 부셨어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 이게 좀 그렇네. 근데 이 정도면 거의 최선의 선택 아닌가? 뭐 더 좋은 애들 있나? 선생님이 깔끔하게 좋은 애들이 나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아 요거를
그 타이밍에 딱 죽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빨리 죽지 말고 얘가 좀 버티는 게 오히려 빠른가? 머신이 아까 크리 안 쳐맞고 끝까지 버텨서 강모가 겨우 죽였죠? 이것도 별로 좋은 시나리오 같진 않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크리 터지고 막 그러면은 강모가 못 죽일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얘가 있긴 하니까 마지막에 구대머신이 나갔으면 훨씬 빨리 끝냈을 거예요. 아마 더웅을 부시는데 오래 걸리고 걸어가는데 너무 오래 걸렸으니까 라인 밀어놨으면 금방 가가지고 성 부셨겠죠 라는 희망회로를 돌려봅니다. 크리 터졌고요. 두방 터졌고요. 이거 강모로 한 방에 안 죽는 거 아니야 이럼? 죽겠지? 두 방 맞으면 히트백이니까 10만이니까 똑같이 공격력 똑같이 10만이니까 죽겠지? 오케이 오케이 조금 밀어가지고 한 대 안... 에이 똑같고요 야 빨리 라인 밀면서 가자 역시 구대머신이야 사가트가 성부신데 너무 오래 걸렸거든요 아우 요드팔 느린 건 답답한 건 마찬가지지만 히트백 찬스가 8번 있으니까 이만큼은 밀고 갈 수 있겠지? 그래서 200점 차이가 나는지 빨리 죽이고 천천히 걸어가는 게 낫던 건지 확인을 해봅시다 그래서 엉도 더 빨리 부시니까 엉에 35,000씩 들어간 게 문제였던 것 같아 자 계속 밀어 자 딜도 하고 라인도 밀고 참 좋죠 더 밀어 저 세상 끝까지 밀어 이거 대포를 아예 미는 대포로 가져올 걸 그랬나? 그 정도가 큰 차이를 만들까요? 상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어휴 많이 밀고 왔네 걸어가는 시간도 벌었으니까 엉도 한 두 배로 빨리 부시겠죠 두 배가 뭐야 한 세 배는 빨리 부시겠다 공속도 은근 느린 것 같았어 요번에 점수를 못 얻으면 그것 뭐 깃발까지 써가지고 점수를 얻고 싶진 않은데 뭐 얻겠지 딴 생각하지 맙시다 야 빨리 부셔 빨리 부셔 아슬아슬하게 4000점 되나 안 되나 뭐 거기서 걸릴 것 같아요 사가트가 더 빨리 죽이긴 했을 텐데 16만이니까 걸고 밀고 들어온 거랑 비슷비슷한가? 오히려 느리네? 아 사가트가 세긴 세구나 뭐 좀 다 빼먹고 150만? 나중에 알아서 제가 빼먹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없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